자,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가 이제 문법이거든?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문법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들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좀 많이 정리하고 내신도 하고 해서. 자, 근데 그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도 계속 올라간다. 너네가 내신한 거 이미 출제위원도 다 알아.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 2학기 처음이니까 살짝 이제 맞배기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아마 11월엔 좀더 어려울 거고, 2학년 올라가면 그냥 수능 범위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문법이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번에서 12번이 지문형 문법이에요. 비문학 같이 문법을 쫙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걸 관련해서 딸린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 약간 그 최근에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문형 문법 문제가 약간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되게 쉬울 때도 있고 되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 너네가 이 지문을 무조건 읽을 필요는 없고, 물론 지식이 없으면 읽어야지. 지식이 없으면 읽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문법 공부를 좀 했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 수도 있어요. 문제. 예를,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먼저 보세요. 자, 11번 봤더니 다음 문장 중 기역의 예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 근데 기역을 딱 봤더니 간접 높임이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 간접 높임, 자, 아직 학교에서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안 배운 친구들은 이거 다 꼼꼼하게 읽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은 그냥 풀수 있지. 야, 간접 높임이 뭐야?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주체 높임에 들어가요. 근데 주체 높임 중에서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주체의 한 부분, 소유물, 뭐 이런 것들, 일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그래서 주체에 대한 높임을 실현시키는 그런 방법이잖아.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아는, 그러니까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풀었을 거야. 그리고 그냥 풀어도 사실 돼, 이거. 자, 지금 1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셨다. 한개 누구야? 요리를 한 개. 한개 아버지잖아. 이건 아버지를 직접 높인 거야. 자, 2번. 교수님께서는 책이 많으시다. 교수님께서는 책이 많으시다. 교수님께서 많으시다? 뭐야? 그냥 이것도 직접 높임 아니야? 이렇게 판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서술어가, 그러니까 서술어의 주어를 자리를 확인해야 돼. 아니, 아까 전에 방금 위에서 요리를 한게 누구라 그랬어? 아버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께서 요리를 한건 직접 높임이야. 근데 많은 게 교수님이니? 아니잖아. 많은 건 책이잖아. 책을 높인 거잖아. 많으시다의 시는 책을 높인 거라고. 근데 왜 책을 높이냔 말이야? 책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누구의 책이니까? 교수님의 책이니까 높인 거야. 이런 걸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자, 2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봐봐. 음악회 간게 누구야?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가셨다는 엄마를 바로 높이는 거야. 4번. 선생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을 부른 게 누구야?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바로 높인 거야, 직접 높임. 5번 봐.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되셨다. 마을 이장이 된게 누구야? 할아버지께서 된 거야. 그러니까 되신다 할때이 시는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자, 근데 이 5번이 무려 정답률이 이게 한10% 정도 돼요. 사실은 이 답지를 찍은 애들이 10%가 넘었다는 건 되게 많이 찍었다는 거야, 이 답지를. 자, 그래서 지금 답이 5번인데 이런 거 조심해야지.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되셨다 할때이 마을 이장이는 주어가 아니에요. 보어입니다, 보어. 이런 문장 구성 좀 조심하시고 서술어의 주체를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높임법의 대상이 바로바로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11번은 답은 2번이고요. 12번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서 E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 솔직히 윗글은 그냥 약간 배경 지식 활성화 차원에서 준 거지. 뭐 모르면 이거라도 비벼야겠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그냥 높임법을 아냐 모르냐
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야. 11번과 12번은요. 만약에 높임법을 알아도 대충 알고 정확하게 모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거 지문 있다고 이게 답을 고르는 기준이 되진 않거든. 어차피 다 다시 예문 분석해서 풀었어야 되는 유형이거든요. 자, 12번이 특히 오답률이 높은 관계로 선생님이랑 예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2번의 보기를 봤더니 봐봐. 밑줄 친 A, B, C, D, E를 너네한테 지금 분석하라는 문제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 복도에서 친구와 만난 상황이야. 보통 이렇게 상황을 준다는 건 상대 높임법까지 같이 물어보겠다라는 의도예요. 누구랑 말을 하는지. 말하는 상대가 있어야 상대 높임법의 실현 양상을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봐. 기본적으로 친구랑 만났으니까 상대 높임법은 낮춤으로 실현이 될 거예요. 맞지? 자, 봐. 지수야, 선생님께서 발표 자료 가져오라고 하셨어. 야, 발표 자료 가져오라고 한 게 누구야? 한 게 선생님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께서랑 하시었어 할 때 이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시키는 그런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봐. 조사께서와 선어마럼이 시를 사용해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맞아? 맞지? 그 높임의 장치와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까지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하나라도 모르면 문제를 틀리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B. 선생님께 자료를 드리기 어려운데 누가? 내가. 생략된 거지. 주어는 내가. 맞지? 그럼 이제 뭐 나는 내가 높임의 대상은 아니니까 주체 높임은 안 되고 상대 높임법도 친구랑 말하는 상황이니까 안 되는 거고 선생님께 드리다. 자, 깨 드리다.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누굴 높이는 거야? 선생님을 높이는 거지. 다만 얘는 선생님이 주체였으니까 주체 높임법. 얘는 선생님이 깨 부사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객체 높임법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자, 2번 봐. 조사 깨와 특수어휘 드리다를 사용해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인다. 맞아? 맞지? 자, 3번 볼게. C. 자, C는요. 지금 요거지. 네가 선생님을 직접 뵙고. 자, 지금 선생님을 직접 뵙다. 누구누구를 뵙다. 이 뵙다를 통해서 선생님을 높이죠. 목적어를 높이는 거잖아. 객체 높임법이죠. 이것도. 자, 3번. 특수어휘 뵙다를 사용하여. 맞아? 맞아요. 뵙다는 일단 특수 어휘가 맞습니다. 자,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이야? 아니지. 네가가 주어야. 이걸 높인 게 아니라 뵙다를 통해 선생님을 높인 거니까 서술의 주체야, 객체야. 객체인 선생님을 높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D 볼게요. 자, D.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간 상황이야. 선생님이 청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 상대 높임법은 좀 실현이 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뒤 볼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를 통해서 선생님을 높이는 거야. 청자를 높이는 거야, 지금. 됐어? 자, 이제 4번 봐. 뒤. 듣는 사람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어요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했어. 맞아요? 자, 비격식 해요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 볼게. 수업 중 발표 상황이에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공식적, 공적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 자체를 쓴 거지. 맞아? 자, 그래서 5번 봐. 수업 중 발표하는 공식적 상황이므로 마치겠습니다. 라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자, 해서 자, 지금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 문제 안에서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을 한 번에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각각의 높임의 장치라든지 높임의 대상이라든지 자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랜덤으로 한 번에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다. 근데 최근에 이 높임법 문제가 고3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올 때 이런 양상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가장 최근 유형이랑 가장 닮아있다. 그리고 고학년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너네 1학년이라서 지문도 주고 막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는 문제 좀 어려워지면 지문 다 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상황도 이렇게 길게 안 줘. 누가 누구에게 괄호로 그냥 퉁 치고 되게 짤막하게 예문 분석만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지? 12번 같은 문제 유형 중요하니까 별표 치시고요. 13번 볼게요. 13번은 별로 안 어렵긴 했거든.
정답률이 그래도 한 70% 정도 나왔으니까 아주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 문제 틀렸다면 문법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의문이었잖아, 이거 표준발음법 문제. 의문의 변동 관련된 문제였는데 지금 이 시기쯤 되면 너네가 의문의 변동을 내신을 한 번은 했단 말이야. 내신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본인이 분석을 잘 못한다는 소리야. 문법 실력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알아도 실제로 예문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